찬송들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을 보내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울린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울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선 찬양팀들이 만들어서 불러준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핸드벨이 울릴 때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때에 5000년 역사 가운데에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가장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동족 상잔을 거치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폐허 위에 폐허, 잿더미 위에 잿더미로 변했던 6.25의 상흔들이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지만은 짤막한 시간 내에 오롯이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은혜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과 66권을 강물처럼 흘러흘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성경은 은혜로 마쳐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에 가장 귀한 신학의 주제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하고 숙명론, 심지어 운명론하고 분간을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운명론, 숙명론은 출발점으로 삼으면 그게 숙명론이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할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것이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숙명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출발점으로 삼으면 운명론이 됩니다. 도착점으로 삼으면 내가 살아와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종착점에 서서 오늘 이 시점에 서서 뒤를 돌아다 보니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가 내가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곳까지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줄 뻔히 알고서도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지요. 내가 뭐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이상을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지금은 뭐 틀림없이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거든요. 저는 뭐 거의 평생 탁상식에 핸드폰 배를 맞춰놓고 잡은 적 없습니다. 내 머리맡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눈 뜨면 정확하게 4시에요. 그렇게 살아오기를 50년 이상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 읽고 또 조금 더 새벽에 모임이 없을 때는
신간도서를 한 번째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왜 그렇게 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쫙 우거져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군불 때고 그 장작 쪽에서 밥 지어줘야 되는데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서래목이 온 동네에 떨어져요. 소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져서 그게 뚝뚝 부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땔감하게 또 밥 지어주도록 그 세례목을 어린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걸 질질질질 끌고 부엌에 갖다 놨다가 뒷뜰에 갖다 놨다가 다시 한 말하면 도끼질을 해서 제가 땔감을 들고 밥 지을 수 있도록 나무 쪼개놓았던 거죠. 장작을 쪼개 쌓아놓았던 거죠. 그리고 감이 손톱만하게 매달리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을이 되면 홍시가 돼서 떨어집니다. 새벽 4시로 나서 배가 고프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감홍시를 주우다가 우리 집에 바구니 집에 쌓아놓고 먹었어요. 배고파서 새벽 4시 일어난 게 평생의 양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감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감은 반드시 꺾어서 나거든요. 그러려면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마다 꼭대기에 홍시들이 매달려 있어요. 저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탔습니다. 동리마다 까치밥이 매달려 있는 걸 그걸 올라가가지고 까치밥을 그걸 꺾어서 내려와요. 그리고는 장대에다가 바구니를 매달아서 그걸 딱 따면 날 수가 있습니다. 동네 까치밥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육까치였습니다. 그만큼 까치밥을 다 따먹었어요. 근데 우리 큰 집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100년이나 타야 된다고 그럴 만큼 아주 속이 푹 썩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까치밥이 그에 따라 많이들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따라 올라갔다가 바구니에 감홍치를 딱 따는 순간 배에 걸쳐 놓았던 감나무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10여 메타가 되는지 땅바닥을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소리도 안 나오더랍니다. 입이 찢어진 만큼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손톱 끝 하나,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려오면서 감나무 가시가 부러져서 하나를 안고 내려왔고 그게 날개가 되었던 것이고 밑에 치마에 바위들이 쫙 깔려 있었고 옆에는 아름다운 감나무가 있는 그 사이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집더미를 쌓아놓았대요. 그 집더미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리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왠지 모르지만 집더미가 쌓인데 그게 머리를 딱 대고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20cm만 안으로 떨어지면 돌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장도신학대학에서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강원도 태백에서 청소년 집회를 이암진 총리와 함께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이름이 이암진 아마 소망교회 장로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하고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인데 아 외길이지 요즘 저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입니다. 오브락길 외길이었습니다. 근데 앞에가 제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에서 옆으로 딱 비키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게 밟아서 올라가는데 그렇게도 천천히 가더니 우리가 추월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어서 막 꼭대기에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추월했어요. 근데 보니까 청계란을 안 떨어집니다. 제 아내가 야대 소리 지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그리고 차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몇 바퀴 돌더니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설교 준비를 한번 하고 다음 설교를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는 시간이 되면 편합니다. 그냥 자신있게 죽으십시오. 걱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곧 짤막한 시간인데, 차가 몇 바퀴 그런 짤막한 시간인데 회개할 거 다 하고요, 감사할 거 다 하고요. 야, 민물이가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 곧 짤막한 시간인데 모든 걸 다 끝내버리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미안한 것까지 지나가더라고. 다시 나가서. 그런데 이쪽으로 불러들어졌으면 뭐 다리도 못 찾죠. 근데 구르다 구르다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 둘러들어졌는데 거기에 옹이들이 있고 조그마한 밭대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거꾸로 딱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무릎무릎 막 뒤에서 나기 싫어하니까 달려와서 트럭 들어와서 그걸 뒤집어서 창문을 깨고 우리가 끄집어 냈는데 또 머리털 하나 삼치려고 했어요. 코도 한, 코피도 한 번 안 나요. 그, 왜냐면 그때 이제 한참 안전띠매라고 난리를 피울 때, 안전띠 몇 번 적이 없는데, 둘 다 안전띠를 당겨서 거꾸로 딱 뒤집어졌는데, 감옥시처럼 저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사건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 여정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게, 두 앞에 길이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또 때로는 머물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망설일 때에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았어요. 뭐 금식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감동 주면 감동 주는 대로 살았는데 한쪽으로 가서는 헛발이에요. 실족이에요. 근데 꼭 그 미로를 따라와서 오늘은 내가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고장난 스도꼭지처럼 눈물이 주르륵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남을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족이나 죄보다도 크십니다, 은혜는. 이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기보다도 은혜는 큰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의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너는 내가 행했던 일을 너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무기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위축될 일이 없어요. 팬데믹보다 은혜는 큽니다. 믿으십시다. 세상의 언론의 어떤 비판보다도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태입니까? 오늘 은혜 받은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은혜의 잔치를 하는 이 설례 기간 동안에 시간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금은 우리가 모자랍니다. 사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고 몸도 약해져 가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선언을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젊은이들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당당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장로 삼으시고 집사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은혜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시간 감격의 눈물이 이 자리를 뒤덮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며 이 동산 내려가게 될 때에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처럼 그 얼굴을 가리할 만큼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우신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